2022 K3리그 6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욱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양기훈, 박선주, 유청인, 임창성, 이재호, 유호성, 김내호, 김동률이 나오겠습니다. 네, 강릉과 팀 부산교통공사축구단입니다. 손재혁 골키퍼, 안재훈, 이승민, 윤병권, 이준석, 박승욱, 곽성찬, 정현식, 이강욱, 한상훈, 최용우가 나오겠습니다. 후전이 네. 필요한 강릉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진이 오늘 경기는 무조건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난 경기들에서는 세트피스에서만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 한상훈 코너킥 낮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박스 안쪽 빼줬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왼발 슛! 네. 수비 맞고 굴절. 굉장히 특이한 게 수비벽이 벌어져 있어요. 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네. 백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이 권승리가 또 서전트 점프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헤더를 맞췄는데 맞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조금은 유청인 선수가 볼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플레이만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오, 네. 선수가 왼발로 프리킥을 시도합니다. 날카롭게 붙였습니다. 뒤쪽!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높이 있는 뒤쪽에서부터 쪽이었죠. 좀 깊게 크로스를 시도를 해줬어요. 확실히 이 강릉시민축구단 세트피스는 위협적이에요. 그렇죠. 높이도 있고 보고 있는데 네. 네, 일단은 강릉이 지금 끊어내고 올라가는데 중원에서 그대로 슈팅! 뒤쪽으로 흐르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이강욱 선수는 정말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최용호와 마찬가지로 수비수의 시야에서 한 번 깃발까지 뻗어봤습니다. 네, 이승민 선수, 이강욱 선수 저런 부분에서 볼을 절대 단순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떨어진 공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네, 그래도 오늘 경기 긍정적인 부분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안재훈 전지 패스 밀어줬어요. 이준석 왼쪽 측면 흔들면서 그대로 슈팅. 수비 맞고 반대발 풀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왼발잡이가 아닌데 왼쪽 측면에 위치를 하거든요. 근데 저 선수가 강릉에 한번 득점을 보고 싶어요. 그렇죠.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세트피스 나와줘야 하지만 네. 그래도 세트피스에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머리에는 맞췄거든요. 네. 유호성의 킥 높게 떴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뒷공간 패스 연결 잘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네. 일단 수비가 먼저 이번 시즌 머리 스타일도 조금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네, 유청인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이건 김내호 바로 가야 돼요. 김내호 슛! 잡아냅니다. 손재혁 골키퍼. 네, 그래도 김래호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연결되는 과정들은 몇 차례 있었지만 슈팅까지는 나오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후반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오랜만에 유효 슈팅을 좋은 중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컵백 밀어줬습니다. 최용호! 최용호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만 네. 일어나라는 판정. 자, 뒤에 세컨볼 아크 정면에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공사를 했어요. 곽성찬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야, 이것도 네.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아, 3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양 팀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이 터져 나왔어요. 네. 양 팀 장군 멍군 이 좋은 공격 찬스를 한 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경합 상황 이겨냈습니다. 왼발 슛! 네. 떴습니다. 지금 그대로 슈팅까지 가져가 많이 마스크도 쓰고 북을 치면서 응원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우성 선수는 득점을 이번 시즌 한 골을 또 리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펀칭 루즈볼 그대로 때려봅니다. 네. 한번 마음껏 때려봤습니다만 이건 또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도 활약을 했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왼쪽 측면에는 이제 윙어로서는 김희성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곽성찬의 패스 여기서 지금은 헤딩으로 위협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도 강지용 선수 워낙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바깥으로 약간 곽성찬 올려줬습니다. 경합 상황 여기서 흘렀는데 네. 집중력 있게 걷어냅니다. 박민수의 수비 경우는 75분 이후에 실점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잘 뻗어나왔습니다. 신광호 뚫어냈습니다. 박산 쪽 크로스 슛 네. 정면
약했습니다. 네, 좋은 돌파 이후에 컵 부딪힌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이었죠. 왼쪽을 완벽하게 뚫어냈었고, 아, 이 김동률 선수의 슈팅. 박민수 짧게 올려줬습니다. 높게 뜬 공 그대로 슈팅. 어, 굴절될 것. 박산 쪽 돌아섰습니다. 세 명 사이. 네.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올려줬으면 헤더 정면. 네. 합치면 지금 세 차례 일단 머리에는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세트 피스에서 우위를 가져가고는 있는데 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올려줬으면 헤더 정. 다시 왼쪽 측면 김희성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슛. 오. 벗어납니다. 워낙 이 박스 쪽에 많이 숫자가 내려와서 잘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김희성 선수가 한 타이밍이 나오자마자 일단 적극적인 슈팅을 하면서 본인의 템포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진영이 찍어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공 살아있습니다. 김희성 돌아 나왔습니다. 아, 네. 하지만 본인의 템포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진영이 찍어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게 작용을 할지. 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중앙으로 붙여줬어요. 높게 뜬 공 그대로 슛! 선제골 기록!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중앙으로 붙여줬어요. 높게 뜬 공 그대로 슛! 선제골 기록합니다.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 네, 지금 순간적으로 세컨볼 싸움을 정현식 선수가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아, 사실은 쉽게 때리기 어려운 이런 높이의 슈팅이었고 공이 날아왔었고 그렇죠. 아, 사실 슈팅을 맞췄을 때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철호 골키퍼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주심과 부심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마 부심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봤다면 저렇게 주심을 불러내서 따로 상황을 전달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득점 연결이 됐어요. 네.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1부에서 4부 리그까지, 5부 리그, 7부 리그까지 승강전을 펼치겠다.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건데, 자, 이 장면이거든요. 이 어떤 장면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필을 하는 건지 저희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양기훈 선수가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점프를 떴을 때 이강욱이 약간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경기에서 공격진의 마무리가 발생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감독의 조금은 과할 수 있는 항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레포트가 되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줬습니다. 아, 이건 심동호가 뒤쪽으로 흘렀는데 아, 이게 아, 그래도 김민수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그리고 패스 연결까지. 네. 아, 마지막 이 터치가 좋았어요. 네. 그래도 놓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유청인이 조금 살짝. 네. VAR이 없기 때문에. 네. 올려줬습니다. 잡아냈고 놓쳤습니다. 여기서 세컨볼. 잡았어요. 네. 집중력 있게 잡아냈습니다. 손재혁. 네. 끌어내고 주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사실은 이 터치가 살짝 불안정했는데 오, 이게 다리를 맞고 운 좋게 다시 손재혁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품 안으로 그냥 네. 톡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아, 후반전 85분에 나온 지금 감독의 오세훈 감독도 경기 내내 조금 아쉬운 판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고 선수도 네. 경기가 끝나자마자 우병훈 부주심에게 찾아가서 뭔가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현식 선수가 정말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을 하면서 득점을 기록했고 강릉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